오빠, 그럼 우리 같이 목욕한 건 기억나? 우리 막탕에 들어가가지고 오리도 막 띄우고 거품 내주고 그랬는데. 나 목욕 끝나고 나면 고양이 옷 입겠다 그랬잖아. 기억 안 나? 오빠, 우리 고양이 옷 입었으니까 이제 목욕하러 갈까? 넌 뭘 이딴 걸 좋아하냐? 취향 진짜. 집 가라. 알았어, 그럼 나 갈게. 가다가 확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라. 에휴, 고말 숙성질. 뭐야, 진짜 넘어질 뻔했네. 드라마에서 보면 이럴 때 꼭 죽던데. 왜 왔긴? 너 일 도와주러 왔지. 진짜 그 이유야? 그럼 뭐가 있어야 하나? 아니, 일 도와주러 그렇게 뛰어왔다고? 농담. 진짜 너무한다. 넌 끝까지 장난이네. 꺼져. 뭐라고? 꺼지라고. 말수가! 야, 너 왜 이렇게 요즘 연락이 안 돼서... 가자. 가자. 뭐 먹을까? 난 라면. 왜 그래? 아, 너가 나 블랙이라고 했던 거? 내가 그랬나? 그래, 기억 안 나? 막 블랙이니까 꺼지라고 그랬잖아, 네가. 잘 안 해. 그니까 네 그 잘난 기억력 앞으로 나한테만 쓰지. 난 그 기념일 같은 거 안 잊어먹고 챙겨주는 거 좋아하거든. 우유만 빨리 나와. 너 이러다 회사 진짜 잘려. 다 됐어. 가방. 진짜 너. 왜? 일부러 이러는 거지. 너 다른 사람한테 헐렁한 모습 보이는 거 싫다니까. 고마워. 또 잊은 거 없어? 응. 나중에 전화해서 또 갖다 달라 하지 말고. 나 갈게. 아, 맞다. 나 진짜 간다. 응, 다녀와. 청국장이나 해야지. 근데 너 여기 이력서 뽑으러 온 날 내가 했던 욕 기억나? 그땐 막 먼저 욕부터 받고 시작했었는데. 기억하지? 너가 다짜고짜 말 거지 말라며. 그랬었나? 아닌가? 아니야,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. 그냥 좀 시간 있으면 나 일 좀 도와줄래? 야, 우유만 이거 몇 번이랬지? 그거 28번. 아, 뜨거. 뭐야? 왜 그래? 대인 것 같아. 아니, 그니까 알바생을 더 쓰자니까. 바쁘니까 자꾸 다치잖아. 머리도 좀 넘기고. 이건 내가 갔다 온다. 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저는 유마니의 20년 지기 여사친 고말쓰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 해서 유마니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인 여사친을 맡고 있고요. 제 원래 본래 성격이 약간 까칠하지만 좀 챙겨줄 때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게임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설레는 포인트들도 많이 있고 과감한 스킨십들도 좀 있거든요. 좀 부끄럽지만 많이 많이 플레이해주시고 좋은 후기 많이 부탁드릴게요. 오녀 우유만. 아, 왜 그래? 어떤 스타일이 너 스타일인데? 네 앨범은 볼 때마다 웃겨. 그건 그렇지. 왜 이따구로 갔을까? 아, 땀냄새. 네 오늘은 진짜 씻고 자라. 너가 안 씻고 누우니까 방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니야. 나 여기서 지내게 해주면 내 거 빨 때 네 것도 같이 빨게 해줄게. 어때? 3, 2, 1. 왜? 막 설레? 너가 나 아니면 볼 일이 있겠어? 10점 만점에 7점? 아니 그 완전 상위는 연예인이죠. 저는 7점. 아, 제 얼굴로 삽니다. 안 바꾸죠. 전 당연히 얼굴. 이상형은 저는 재밌는 사람 좋아합니다. 그냥 티키타카가 잘 되는. 알거지? 요만이는 티키타카가 안 되는 게 그 몇십억으로 커버가 되진 않아요. 저는 오로지 침대에 제 몸을 맡기는데요. 진짜 그 세상과 단절해요. 핸드폰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OTT만 봐요, 계속. 여러분 끝까지 열정으로 플레이해주시고 저희 이제 출연하시는 배우분들 사랑으로 플레이해주시면은 나중에 멋진 결과, 멋진 멋진 엔딩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플레이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을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하숙집편 말고 이제 다른 편도 제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해요.